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보소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 있어 보이는 말로 연동문, 누형 말고 어디?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동사의 목적이 된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뭐뭐 해봐도 될까요? 이런 패턴, 와, 거의 동사 이시아마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세 번째, 동사 뒤에 짜이가 왔을 경우 뒤에 장소를 취하는데요.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끈 사람 라이 또는 끈 사람 취 구조로 누구누구를 따라오다,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다섯 번째, 조동사 다 수안의 역할은 뭐뭐할 생각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란 뜻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었죠. 여섯 번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시량 보호로 쓰여서 반드시 동사 뒤에 위치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 뒤에 따오가 왔을 경우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와서 언제 언제까지, 어디 어디까지 뭐뭐하다는 뜻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 바로 동태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기조사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특징,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럼 어기조사 역시 위치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맨 끝은 한 글자 단어들을 우리는 어기조사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요, 의문문에 쓰이는 마, 뭐뭐 했다라는 완료와 뭐뭐 해졌다는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러, 뭐뭐 해요, 뭐뭐 하자, 합시다라는 청유와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에 쓰이는 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을 의미하고요, 뭐뭐는요라는 반문에 쓰이는 너,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감탄문에 사용되는 아,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의 어기에 쓰이는 더,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동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럼 동태조사 역시 위치가 중요하겠죠? 왜? 중국어의 품사와 성분은 뭐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태조사 역시 위치에 따라 이름 지어졌겠죠? 그래서 동태라는 말은요, 동작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그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말, 이것이 바로 동태조사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정리해보면,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저는 뭐뭐한 채 있다라는 지속을 의미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은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와서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샤오저 슈어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말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왔을 경우에는요,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 맨 끝에 어기서 러는 같은 완료라 하더라도 과거 사실에만 쓰이지만,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동태조사 러는 같은 완료라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오고 두 번째 동사 앞에 쯔가 오는 러, 什么什么, 쯔우 역할은 첫 번째 동작을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동작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明天我吃了早饭就给你打电话 라는 문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일 아침 먹고 나서 전화할게 라는 문장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사 뒤에 꾸어가 오게 되면요,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정징 동사 꾸어라 그래서 일찍이 예전에 뭐뭐한 적이 있다는 패턴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타 정징 짜이 중국 주고, 그는 예전에 일찍이 중국에서 산 적이 있다라는 문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영석의 핵심 코너가 계십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재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1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고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문장. 다라오이샤. 동사 다라오의 뜻은요, 첫 번째, 지장을 주다, 귀찮게 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폐를 끼치다, 신세를 지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보통 서비스 표현에 자주 사용됩니다. 손님들에게 뭔가 신뢰되는 동작을 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데요. 주의할 것은 우리말로 같은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요, 상황에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어볼 때는요, 칭원,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과 같이 신뢰된 동작일 때는 다 같이 다라, 이런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부탁하고자 할 땐 마판, 이렇게 정리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핵심 코어가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몇 층이신가요 문장 읽어볼까요? 질로. 자,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 몇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10 이하의 수, 반드시 뒤에 양사를 취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사는요, 多少, 얼마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수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사를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물어본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뭘 던져라, 多少, 이렇게 정리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자, 로우라는 뜻은요, 첫 번째 건물로 쓰여서 수셜로우라고 했을 경우 기숙사 건물로 사용되어지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로우 했을 경우 3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조심하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징샤오신. 자, 뭐뭐해 주세요 권하면 무조건 뭘 던져라? 그렇죠, 층을 먼저 던져두고요. 중국어에서 조심하다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샤오신, 우리말의 한자 소심하다와 동일한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땅신, 역시 조심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우리말의 한자 주의하다와 동일한 한자인데요. 조심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응용해서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디얼을 뒤에 갖다 붙여서 샤오신 디얼, 이 표현 역시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시간 다올라. 우리말 한자어 시간을 중국어 역시 시젠이라 쓰면서 그 뜻 또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응용해 볼까요? 시간 있나요? 라는 문장은 요 시젠마. 오늘 시간 있습니까? 라는 문장은 찐텐 요 시젠마. 오늘 저녁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활용해 본다면 찐텐 완상 메이요 시젠,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동사 따오의 역할 역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뜻뿐만 아니라 어떠한 때나 시간에 이르르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공간 안에서의 위치 이동,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문장 맨 끝에 쓰인 여기서 할 너의 역할 역시요, 뭐뭐했다는 완료와 뭐뭐해졌다는 상태의 변화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너의 역할 뭘까요? 라고 봤더니 끝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의 상태의 변화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영상의 핵심 코어가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룸카드입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房卡. 이것은 뭐뭐입니다란 말이 나왔다. 뭘 던져라? 저시 주르륵. 자, 룸이라는 말은요, 방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말 한자 방방자를 써서 방으로 읽어줄 겁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발음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음역, 즉 음을 번역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음역의 표현으로는요, 콜라를 의미하는 컬러, 커피를 의미하는 카페 등이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드란 말도 음역해서 윗상자와 아래하자를 합쳐놓은 형태인 카를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룸 카드를 끼우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칭차상방가.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요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끼우다라는 표현은 구멍에 꽂다라는 상황이라서 우리말 한자 꽂을 삽자 중국어로 차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샹이 왜 왔을까요? 동사 뒤에 따라붙는 샹은 떨어져 있는 것을 부착시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이거의 반대는 동사 뒤에 카이가 와서 붙어있는 것을 분리, 이탈시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다라는 말은요. 관상이라는 부착의 어감일 거고요. 문을 열다라는 말은요. 다카이라고 해서 분리, 이탈의 어감이겠죠. 룸카드 역시 끼우는 동작이 되므로요. 부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워 개인인 카이먼. 자, 서비스 동작의 기본 패턴은요. 워 개인인 동사, 즉 제가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문을 열다란 말은요. 열다 문을, 그래서 카이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한자 열 개자는요. 카이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그 용법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열다란 뜻으로 쓰여서 카이먼 문을 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개최하다는 뜻으로 쓰였을 때 카이 회의, 회의를 개최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피다란 뜻으로 쓰이게 된다면 카이 화라고 해서 꽃이 피다. 몰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 카이 처, 차를 운전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끓이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 카이 쉐이라 해서 물을 끓이다, 끓인 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핵심 코어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TNT 짜이 저비엔. TNT는요, 전기와 계단, 즉 전기로 움직이는 계단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첫 번째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도 있을 겁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에스컬레이터의 표현은요. 自动扶梯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축하면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짜이 뒤에 장소가 오는 어디 어디에 있다는 말인데요. 어디 있나요? 라는 말은 짜이 날,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짜이 저비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사우나는 2층에 있습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쌍나 짜이 알로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발음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점이죠. 이것을 있어 보이는 말로 음역, 즉 음을 번역해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우나란 말은요. 쌍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의 뜻은 앞에서 정리해서 봤을 건데요. 건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수셜로우, 기숙사 건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층으로 쓰였을 때는 산로우, 3층 이렇게 말했었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야후 야진. 조동사 야의 역할.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있었습니다. 지불하다는 단어 후를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었죠. 후첸 또는 돈을 의미하는 후관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요. 저당 잡히는 돈이라 그래서 저당 잡다 돈.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라? 야진. 한 번 더. 야진.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살펴볼게요. 워 원 비에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 동사가 보이는데 이때 원 동사는 우리말 한자어 물을 문자를 활용한 글자예요. 이때 원 동사는 뒤에 사람이 오고 사물 또는 내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라는 목적어 두 개의 체는 수요 동사의 패턴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애라는 단어 역할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명사를 취합니다. 하지만 뭐하지 마라라는 금지를 나타낼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는 점, 그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이네요. 자, 15번째 문장입니다. 프론트로 와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칭린 따오 치엔 다이. 자, 동사 따오의 역할은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어떠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두 번째, 어떠어떠한 때나 시간에 이르르다, 다다르다 뜻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세 번째 뜻은요, 같은 공간 안에서의 위치 이동, 즉 오다, 가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호텔 안에서의 위치 이동을 말하기 때문에 따오를 쓴다고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때 중요한 단어 봤더니요, 탁자, 책상을 의미하는 타이란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 단어를 갖고 자주 사용되는 상용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젠 다이, 건물 앞에 놓여진 책상이라 그래서 프론트를 의미하고요. 꾀 다이, 돈이든 괴짜기 놓여진 책상이라 그래서 카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후 다이라 그래서 서비스하는 책상, 즉 안내 데스크,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말로 같은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번 정리해본다면 물어볼 때 칭원, 신뢰되는 동작을 할 때 따라, 뭔가 부탁할 때 마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첫 번째, 지, 며칠이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10 이하의 수를 물어볼 때 또는 반드시 뒤에 양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또 샤오는요, 얼마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수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사를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 맨 끝에 쓰인 어기수와 러의 역할. 첫 번째, 뭐뭐에 따른 완료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동사 뒤에 상이 왔다, 떨어져 있는 것을 부착시키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와 비교되어져서 동사 뒤에 카이가 왔을 때 붙어있는 것을 분리, 이탈시키는 의미로 쓰였었죠. 다섯 번째, 서비스 동작의 기본 패턴은요, 와 개인인 통사라고 해서 제가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를 해드리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뭐뭐해 드릴까요? 라는 말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쓰여서 야오 샤마샤마마 패턴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비의 역할은요,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왔고요. 두 번째, 뭐뭐하지 마라라는 금지를 의미할 때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